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또 선생님들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또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선교사님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지는 거룩한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자, 그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두 화분이 있어요. 두 화분에 똑같이 물도 주고 햇볕도 쬐어 주었어요. 그리고 파란 화분에 있는 나무에게는 사랑해, 고마워라고 계속해서 말해 주었어요. 또 오른쪽에 있는 노란 화분의 나무에게는 못생겼어, 미워라는 말을 계속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두 화분에 있던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해 주었던 나무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어요. 하지만 못생겼어, 미워 라고 말해주었던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들시들해지고 말라버렸어요.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다르게 자랐어요. 참 신기하죠? 엄마 아빠가 친구들에게 사랑해, 고마워 라고 말할 때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래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은 따뜻해져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못생겼어, 미워라고 말하면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주 속상하고 기분이 나빠져요. 이렇게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속상하게 해주는 힘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정답은 성경에 있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좋은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좋은 말일까? 좋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힘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힘이 나고 기쁜가요? 그래요. 힘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좋아 와 같은 말을 들으면 무척 힘이 나고 기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게 힘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좋은 말을 해야 해요. 친구가 울고 있네. 우리는 울고 있는 친구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 힘내. 기도할게.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울고 있는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요. 우리의 말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외롭게 혼자 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는 혼자서 놀이하는 친구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나랑 친구하자. 같이 놀자. 와 같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혼자 노는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 말 때문에 기쁠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친구들에게 힘과 기쁨을 주고 있는 말을 하고 있나요? 그래요. 우리는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나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싫어, 미워, 나빠 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는 말? 거짓말과 같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은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나쁜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언제 이런 나쁜 말을 하게 되나요? 맞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럴 때 나쁜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더라도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따라 함께 해볼까요? 스톱! 멈춰! 이렇게 먼저 우리는 잠깐 멈추고 생각해야 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말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힘과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주 하는 나쁜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스톱! 잠깐 멈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잠깐 멈춰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말을 많이 해보도록 노력해 봐요. 우리가 하는 좋은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기쁨을 줄 거예요.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로 다짐해 볼까요? 선교사님을 따라해 보아요.
좋은 말을 해요. 자, 두 손 모으고 바른 자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쁜 말을 하여 친구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는 좋은 말을 하여 아름다운 입술로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